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더운 여름을 달달하고 시원하게 보낼 에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만들도록 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애플망고 에이드를 만들 겁니다. 자, 오늘 애플망고 에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일단은 잔이 되겠고요. 그리고 얼음, 탄산수, 그리고 애플망고 농축액입니다. 자, 탄산수는 일반 트레비, 플레인도 상관없고요. 뭐 페리에나 아니면 당이 있는 사이다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얼음을 부어줍니다. 저는 시럽을 먼저 넣을 거예요.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부어줍니다. 저는 트레비 레몬을 사용했어요. 짠! 정말 간단하지만 맛이 있는 애플망고 에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음을 뭐 시럽을 넣어서 색깔을 내서 얼려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안에 로즈마리 잎이나 애플민트 잎을 넣어서 예쁘게 가니쉬로 사용해서 애플망고 에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싫어. 굉장히 망고스럽고 달달한 맛이 나는 에이드입니다. 저는 사이다로도 만들어봤고 트레비로도 만들어봤지만 확실히 사이다가 단맛은 더 있긴 해도 그 단맛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고 트레비는 더 깔끔하며 청량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로 할지 좀 고민이다 하신 분들, 저는 과감하게 트레비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트레비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 안 달아서 더 단맛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트레비 이 레시피에 설탕 시럽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런 시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과일을 즙을 짜서 사용하겠다, 그런 단맛이 없다, 마찬가지로 설탕 시럽을 조금 넣어주시면 단맛이 있고 과일의 신선함이 더 살아나는 에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집에서 다양하고 간편하게 에이드를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카페 음료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안녕. 이산 순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었다. 괜찮아. 편하게 먹지. 맛있어.